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대흑사회 보스 량쉬동이 새로 부임한 탱중린 국장한테 잡히게 되었죠. 그러면 현직 경찰이었던 량쉬동이 어떻게 되어 경찰한테 잡히게 되었을까요? 네, 그 제일 중요한 이유도 참으로 의의가 없었는데요. 말 그대로 새로운 공안국 국장이 올라오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제일 큰 놈들을 그냥 잡기 위해서였답니다. 새로운 국장으로 부임되면서 이런 큰 건이 있어야 자신이 위신이 그냥 팍팍 오르겠죠. 1998년 1월 새로운 국장으로 발령받은 탱중린은 먼저 발령받은 그 사실을 비밀리로 하였답니다. 그리고는 눈독 들여 잘 관찰하는 거죠. 언어를 물어버리면 내 위신이 그냥 한방에 올라갈까라고요. 그런데 헐, 뭐 자세히 안 봐도 그 목표로 쓸만한 놈이 저절로 보이는 거였답니다. 글쎄 밑에 형사 신분인 눈마가 공안국 국장보다도 더 좋은 최고급 벤츠에 척 앉아 다녔으며 또 전문 운전기사까지 썼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도 다들 그 보고 그냥 꾸벅꾸벅 인사를 하였으며 이건 뭐 국장인 자기보다도 멘즈가 더 셌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또 밤에는 밤이 황제로 등극하고는 부하 수십 명씩 데리고 술 마시러 다닌다고? 헐,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전 장춘시 사람들은 장춘시 시장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량쉬동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다는 점이랍니다. 그 모든 걸 다 알아보자 탱중린은 어이가 없었겠죠. 하여 경찰서에 다른 형사들과 량쉬동에 대해 알아봤답니다. 네? 량쉬동이요? 량쉬동 그놈아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서의 에이스입니다. 걔 사건 해결하는 능력 하나만은 알아봐줘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. 네, 그러면 이건 또 왜서일까요? 왜냐면 량쉬동이 흑사회 보스니까 그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보통 경찰들에 비해 어마어마하겠죠.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조직을 잡아내는 데는 그 증거 같은 걸 찾아내는 데는 더더욱 편하겠죠. 헐, 량쉬동 이는 말고 많이 컸네. 오케이, 내 신고식은 이놈으로 하지. 이어 탱중린은 자신이 데려온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찰들로 량쉬동 수사조를 만들었답니다. 그리고는 량쉬동에 대하여 비밀 수사를 진행한 거죠. 이어 량쉬동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상담을 원했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다들 량쉬동이 두려워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계속하여 견제하여 이 설득하자 그들도 느꼈답니다. 어라, 요번에 새로 부임한 공안국 국장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요. 그러자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답니다. 그들 진술을 들은 탱중린은 깜짝 놀랍니다. 뭐야, 법을 무시하고 이 정도로 날아다니는데 사건 기록도 없다고? 대체 이놈 배후가 어느 정도인데? 그렇게 또 량쉬동이 배후를 찾아보자 량쇼동이 나오게 된 거죠. 이 량쇼동까지 누를 수 있어야 동생인 량쉬동을 끝까지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량쇼동이 뒷배경은 북경 중앙에까지 뿌리가 깊었으니 이걸 누르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량쇼동까지 누를 힘까지 다 준비하고는 저번 회에 나왔던 대로 이 량쉬동을 잡은 거였답니다. 이 량쉬동을 잡고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숨기는 거죠. 량쉬동이 잡혔다는 소문이 퍼지면 밑에 놈들이 그냥 다들 도망갈 테니 말입니다. 경찰들은 준비한 대로 먼저 그 량쉬동이 차량을 포위합니다. 그리고 차량 안을 관찰하자 그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인 리훈강이 차 안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어 던지고 이 느슨하게 누워서 담배질을 해댔답니다. 이후 경찰들은 갑자기 들이닥쳐 그 리훈강을 제압한 거죠. 이 리훈강은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 덩치가 크고 힘께나 쓰는 놈이었지만 결국 어쩌지를 못하고 잡혔답니다. 경찰 측에서는 량쉬동을 잡은 것을 비밀리에 하려 했지만 그의 형 량쇼동이 정보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. 글쎄 량쉬동이 잡히고 15분 뒤에 량쇼동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량쇼동은 올리 뛰고 내리 뛰어봤지만 량쉬동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발견하였답니다. 하여 량쇼동은 즉시 북경에 있던 자신의 현금들만 챙기고는 곧바로 외국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. 사실 탱중린 국장은 잘 알았었죠. 량쉬동을 잡고는 그의 200여 명이나 되는 조직을 전부 잡을 수는 없어도 4대 행동대장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요. 이어 탱중린은 직접 경찰들을 거느리고는 량쉬동이 성루란 나이트로 쳐들어갑니다. 때
때는 오후여서 이 가게는 한창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죠. 텐중린이 쫙 들어가서 보자 그나마 한 매니저로 보이는 놈이 있었답니다. 어이, 니 여기 총괄 매니저야? 텐중린이 묻자. 에? 아닙니다. 총괄 매니저는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. 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. 에? 뭐지? 이놈 아무리 봐도 여기 대가리 같은데 자기가 아니라네? 이어서 텐중린은 가게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는 가게 안을 향해 외쳤답니다. 따홍아! 밖에서 누가 널 찾는다야! 그러자 뭐야! 어나 감히 내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건데! 라고 그 직원은 욱했답니다. 어어! 니 량쉬동 조직 4대 행동대장 성로라 나이트 총괄 매니저 따홍이 맞구나 뭐! 왜 아껴는 아이랬니? 에? 그랬습니다. 경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를 찾자 눈치 빠른 따홍은 뭔 좋은 일이 아님을 눈치챘죠. 그러니 자기가 따홍이 아니라고 우겼던 겁니다. 하지만 또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불러대자 그냥 조건반사로 대답을 한 거였죠. 그렇게 따홍은 잡혔고 왕따장과 두더위도 북경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잡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왕따장 따홍 두더위는 아주 맥없이 잡혔지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보통 어느 조직에나 이런 독한 놈이 한 놈씩은 있더라고요. 그건 바로 킬러 조직의 행동대장 신야준이었죠. 이 신야준은 량쉬동이 고용한 전문 킬러였는데 전에 량쉬동을 도와서 치과 이사를 죽였었죠. 그리고 10만 위에는 받고는 멀리로 도망쳤었는데 경찰 측은 량쉬동의 핸드폰을 조사하여 결국 신야준이 그 있을만한 숙소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뭐 무조건 있다고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러니 한번 들어는 가봐야겠죠. 그번 작전은 저동민이라고 부르는 경찰 대대장이 지휘를 하였답니다. 이 저동민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. 그러자 문이 조금 빼곡이 열리더니 한 아줌마가 내다보는 거였답니다. 어이 아줌마, 우리 공안국 경찰이요. 지금 공무 집행 중이니 문을 좀 열어보시오. 저동민 대대장은 요 나지막하게 그 아줌마와 얘기를 했지만 여보, 여기 경찰들이 문 열어달라는데 열어줄까요? 라고 그냥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이 소리를 지르더랍니다. 뭐야! 이어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동민은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제일 먼저 안으로 들이닥쳤답니다. 하지만 이때 안에 침실문이 열리더니 한 나그네가 이 엽총을 쫙 들고 나오더랍니다. 이어 저동민은 보자마자 그냥 팡 하고 한 방 먹이는 거죠. 하지만 이 저동민은 덩치가 이 커도 샥 하고 잽싸게 피해서 밖으로 달아납니다. 뭐여! 저 안에 세 사람은 누구야? 왜 범죄자 신야준이 있는 집에 또 다른 세 명의 가족이 있는 건데? 저동민이 집주인을 잡고 묻자 사실은 이러했답니다. 사실 이 집은 두 가정에서 이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고는 이 합숙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두 부부와 어린 딸 한 명이 세 가족과 신야준이 함께 생활하였던 거죠. 그러자 저동민 대대장은 집이 입구를 봉쇄하고는 경찰 특공대의 지원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답니다. 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 경찰 특공대가 도착해도 어쩌지를 못했답니다. 안에 세 명의 가족이 이 인질로 잡혀 있었으니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수는 없었겠죠. 그리고 또 밤은 깊었는데 이 전등은 다 꺼놔서 밖에서 적역수도 안 되겠죠. 그냥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안에 갇혀있던 신야준은 더더욱 답답했겠죠. 이 오만 가지 생각들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신야준은 결국 결정을 내렸답니다. 어차피 내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은 목숨이다. 이래 빨리 내 혼자 못 간다. 신야준은 먼저 세 명의 가족을 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협하고는 또 그 어둠 속에서 이 더듬으며 뭔가를 찾았답니다. 네, 그러면 대체 뭘 찾았을까요? 그건 바로 가스통이었답니다. 신야준은 가스를 열어놓고는 이 잽싸게 자신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. 어이, 니네 살겠으면 대가리 받고 코를 막아라. 이어 빵 하고 그 가스통을 향해 한 방을 쏘자 뻥 하고 그냥 폭발을 했답니다. 이어 집안에는 온갖 화염이 그냥 뒤덮였고 가스 냄새로 그냥 꽉 차 있었죠. 뭐야 저거? 그러자 밖에 경찰들 중에는 자신이 안위를 잊은 채로 이 인질들을 살리려고 그 불길 속을 뛰어든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. 네, 그건 바로 저동민 경찰이었죠.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세 가족을 찾아 헤맸답니다.
하지만 이때 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저동민 앞에 벽에 그냥 퉁 하고 구멍이 났답니다. 그러자 저동민은 잽싸게 몸을 낮추고는 그 총소리가 울려 퍼진 쪽을 바라봅니다. 네, 그쪽에서는 식야주인이 이 벽에 몸을 숨긴 채로 이 총을 들고 있었답니다. 이미 집안은 불길로 막 포위를 했었고 시간은 점점 더 긴박해지기만 했답니다. 어이 깡패야, 니도 남자지? 어? 그리고 니도 딸이 있다며. 야, 여기 어린이는 무슨 죄야? 우리 이 어린애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 우리끼리 다시 보자. 어떠야? 네, 그러자 식야주인은 조용했답니다. 이어 저동민은 이미 기절해는 여자애를 찾아선 이 품에 안고 이 밖으로 냅다 달렸답니다.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저동민은 다리를 맞고 이 앞으로 푹 하고 거꾸로 졌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또 이어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엎어져 있던 저동민은 총에 맞아 움찔했답니다. 그러자 그제야 다른 경찰들은 방패를 들고 들어왔으며 그 꼬마와 저동민 경찰을 이 밖으로 들고 나갔답니다. 사실 식야주인이 들고 있었던 포는 이 오연발 엽총을 잘라서 만든 거였으니 이제 단약이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답니다. 이어 식야주인은 그 포를 자신이 턱 밑에 대고 팡 하고 올리다 쏴서 자살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제가 뭐 홍콩 영화의 잔장면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실제 1998년 6월에 이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저동민이 안고 나온 그 여자애는 살았었고 저동민 경찰은 아쉽게도 희생되었다고 합니다. 그해 그의 나이 37세로 말이죠. 네, 참으로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. 그러면 량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인민 경찰은 저동 민 하나뿐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경찰서에 잡힌 량쉬동은 책상을 땅땅 치면서 야야 니네 나 이 량쉬동을 잡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니? 하참 웃기고 있네. 나 량쉬동 아직 살아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. 네, 그러면 아직 아예 죽었다는 이 량쉬동은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? 대흑사회 량쉬동 다음 마지막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